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부 이 팀의 김아름. 축하드립니다. 영업 하기 전이라서 모든 게 많이 신기하고 어색해서. 저 5만 원. 뭐 하실 거예요? 5만 원? 렌즈 사려고. 이민기. 제 가방에 있어가지고. 5만 원은 취급도 안 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소중하게 넣었어요. 뭐에다 쓰실 거예요? 차비해야겠죠? 나는. 뽑아주신 주임님 감사합니다. 자본부 1팀의 김경주님 축하드립니다. 5만 원이 5명인 거는 잘 몰랐고, 그래서 30만 원 당첨이 된 줄 알았는데 5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오고 나서 느낀 건, 아직 2개월밖에 안 됐지만 단상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처럼 23년에 저 단상 위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2팀 노윤정. 축하드립니다. 2-2팀 임두관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번부 5팀의 김선아 대리입니다. 아, 박수! 간식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돼요? 대표님 5만 원짜리가 들어야 되는데 만 원짜리로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부 1팀의 대정윤. 축하드립니다. 웨이브의 주인공. 축하드립니다. 10만 원이요. 뭐 하실 거예요? 고민 중입니다. 맛있는 거 먹지.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음에도 춤 춰주세요. 네. 다음에 준비해 갈게요. 좋았어. 세팅. 네. 2-2팀 김동균. 축하드립니다. 1분 후에 영원한 스파 박세준 팀장님께서 사업이 있을 가방 미리 축하드립니다. 2-2팀 김주현. 네, 축하드립니다. 2-1 김영지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제 무슨 꿈 꿨어요? 지가 막 와가지고는 막 세 마리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1등은 아니지만 30만 원 획득. 그거 세몽 아니에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 권기범 대리입니다. 네네. 팀원들한테 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는 주실 겁니다. 사주실 겁니다.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릴 생각입니다. 엄청 병력 같은 소리 들었네요. 제가 실은 어제 계약을 하나 썼는데 이 터진 것 같아서 그걸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호명해 주세요. 팀원들과 함께 쓰겠습니다. 좋은 곳이란 어떤 곳이죠? 회식을? 네. 네, 크게 호명해 주세요. 박세준. 우와! 우와! 네, 박세준 팀장님 한 등을 모두 꺼내서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돌아온 유튜브 스타. 안녕하세요.
50이요. 5만원 쉬어했어요. 일단 팀원들 그냥 커피 한잔 사주려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큰돈이지만 다음주 제주도 여행 가는데 거기 갔으려고. 지금 화면 되게 잘 받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원래 태생이 좀 잘 받는 다들 이제 개묘년 새해는 제발 돈복 좀 다 왕창 붙어서 저한테 조금씩 이제 도움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신그룹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100만원을 추천해주신 분께서는 한신그룹의 현금 부자라고 불리는 김혜빈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한신의 현금 부자라고 불리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그냥 벌기만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부럽습니다. 100만원 추첨으로 힌트를 먼저 한번 주시자면은 어떤 분이실까요? 일단은 1팀입니다. 2번부입니다. 100만원 당첨자는 2번부 1팀 최정훈 대리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온 것 자체부터 저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시상 받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한신에 들어와서 정말 인생을 많이 바꾸고 있고요. 그렇게 바뀌도록 옆에서 많이 과장님, 팀장님, 본부장님, 이사님까지 전부 모두가 다 도와주고 계셔서 이게 그냥 일만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하게 해주고 인생을 바뀌게 해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정말 너무 이상하리만큼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좀 믿기지가 않아요. 어제 식사를 하면서 밥을 샀습니다. 약간 그게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항상 풀면 돌아온다라는 걸 항상 배웠기 때문에 한 번 썼는데 이렇게 크게 돌아와서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쏘겠습니다. 방금 먹은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로 한 번. 이걸로 다 나가겠네요. 감사합니다. 안심! 슈퍼스타상까지도 제가 뭐
다들 이제 집 한 채씩 다들 살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국민들 집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 MBTI T라고 하는데 F인데 내가 T가 뭐... 아닌가 봐요. 완전 F인데 내가. 그러니까 직원들은 TTTTT 팀장님은 말이 안 통해요 라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부풀했거든요. 팀장님은 일할 때는 T인데 평상시에는 F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 열심히 딱 하고 나서 차 타면 울어. 노래가 슬슬 환경마다 다른 걸로.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MBTI 얘기. 네, 갑자기. 딴 얘기하고. 아셨어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디님이 저희 엄마보다 저를 좀 잘할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안 한 얘기, 살아온 얘기를 안 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페라리 샀을 때 다 이미 그 얘기 끝내가지고 얘기할 게 없어요. 어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한신 화이팅!